콜라냥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클럽에서 만난 두 남녀. 술에 취해 뜨밤을 보내게 되고 계획이 없는 임신을 한 여자와의 이야기. You're the father. I'm the father. Yes. 영화 사고 친 후에 시작합니다.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벤, 그리고 방송국에서 일을 하는 앨리슨입니다. 앨리슨은 승진을 하게 되고 기쁜 마음에 언니와 함께 클럽을 찾게 되고, 클럽을 찾은 앨리슨은 그곳에서 벤을 만나게 됩니다. 벤은 앨리슨을 보고 술을 사주며 작업을 걸기 시작하고, 그렇게 벤은 앨리슨과 합석을 하게 되지만, 언니는 아이가 아프다는 말에 먼저 클럽을 나가게 되고, 둘만 남은 앨리슨과 벤은 거하게 술에 취해 앨리슨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뜨밤을 보내게 되고, 다음 날 아침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둘은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영화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콘돔을 사용한 줄 알고 있던 앨리스는 일을 하던 중 임신 초기 입덧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설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잔뜩 사서 테스트를 하지만 임신이 확실시되고, 결국 앨리스는 벤에게 연락을 해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I need to speak to you right away. So how's work? Great. How's he? Great. I'm pregnant. Fuck off. What? What? You're the father. I'm the father. 충격을 받은 벤은 콘돔을 끼지 말라고 했다고 앨리슨 탓을 하고, And I thought you could come with me. Yeah. 둘은 같이 산부인과에 가서 확실하게 확인을 받지만 결국 100% 확실시 되게 됩니다. 앨리슨과 벤은 부모님에게 상의를 드리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앨리슨은 결심합니다. 아이를 낳기로요. 벤도 앨리슨의 말에 동의하며 둘은 아기용품을 구경하고 다니기에 이르게 됩니다. Well, yeah. 그렇게 둘은 서로 버리지 않기로 끝까지 함께 하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BJ. One another, can you not? Yeah, I can do that. I'm Don't fuck me over, okay? 앨리슨 가족과의 첫 식사 자리. Well, he's a new boyfriend. But a boyfriend. 앨리슨의 언니는 벤이 못 믿었지만 앨리슨의 말을 듣고 믿어보기로 하고, 둘은 출산을 맡아줄 담당 의사를 찾아다니고 나날이 출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임신 16주가 되고, 앨리스는 배가 점점 불러오지만 아직까지 직장에는 말을 하지 못한 상태. 앨리슨의 언니와 아기용품 쇼핑을 하던 중 돈이 없는 벤은 엄청난 뻔뻔함으로 앨리슨의 언니에게 당당히 사달라고 말을 합니다. 벤은 앨리슨에게 출산 전 정식으로 청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지만, 결혼 반지가 너무나 비싼 탓에 말로 멋지게 포장을 해 꼭 마음에 드는 반지를 채워주겠다고 약속을 하며 청혼을 합니다. 언니에게 자랑을 하는 앨리슨.
What? He didn't have an actual ring. That was just an empty box. But you know. It was sweet. 안 그런 척했지만 엄청 많이 감동을 받은 앨리슨입니다. 그날 밤 둘은 뜨밤을 가지려 하지만 벤은 아기가 발로 찬다며 차마 할 수가 없다 하고 당분간 뜨밤은 없기로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8주차가 되고 산부인과에 들려 검진을 받는데 벤이 앨리슨을 놀리며 화나게 만들고 둘은 결국 한바탕 크게 싸우게 됩니다. About the baby book. It just shows your lack of we didn't mean to do this together, okay? And we tried to make it work. 너무나 심한 말을 한 탓에 둘은 결국 다시는 안 보기로 이별을 하고 이 사실을 들은 앨리슨의 언니와 앨리슨은 신나게 놀자며 클럽에 가지만 Fucking skirt? What the fuck is your problem? I'm not going anywhere. Doorman, okay? You're a doorman. 진상을 부리다가 입구 컷을 당하고 Old as fuck.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That's not even good parenting right there. Your old ass should know better than that. 앨리슨에게 심한 말을 했던 게 미안했던 벤은 사과하러 찾아가지만 앨리슨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고 더 이상 돌릴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벤은 포기할 것 같았지만 앨리슨의 마음이 언제든 돌아올 거라 믿고 새 직장과 새 식구가 살 수 있는 집까지 마련하게 되고 앨리슨도 출산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에서의 임신 사실을 걸리게 되지만 임신 특집 방송 자리를 따내게 되며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앨리슨의 언니 가족들이 모두 여행을 떠난 사이 앨리슨은 출산 직전 진통에 이르게 되고 의사에게 전화를 걸지만 받지 않아 결국 벤에게 전화를 걸고 I need you to come help me, okay? Because the baby's coming. So can you come help? Her? And the doctor isn't here, and I can't get hold of him. And he said he was gonna. It's gone right now. 도와달라고 승질을 냅니다. Okay, this is so. 그렇게 벤이 도착하게 되고. Allison, water birth. What are we doing? Should we go? Should I? Should I have the. Just be mellow, because that's what this. Bring the baby into a reconciled place. 벤은 담당 의사를 찾지만. Yes. 담당 의사는 여행을 떠난 상태이고. Oh great, thank you so much. Oh my god, I'm so glad you're here. Thank you. I told you you were a fucking lunatic. I shouldn't have said that. I feel terrible about it. Let's just wrap it now. We're over it. Fucking bar mitzvah. 화가 난 벤은 담당 의사에게 한바탕 욕을 쏟아냅니다. Your plane crashes. Peace. Fuck. I mean, we still have time. I mean, how far apart are you? Like 7 minutes. 7 minutes. I don't know. I'm in the tub. That's a good point. Have you had your bloody shit out right before the baby's gonna come? So if that hasn't happened, we have time. We can make. 그동안 출산 책도 열심히 읽은 벤에게. 믿음을 갖게 되고 둘은 병원을 찾게 됩니다. I don't want to use drugs. Okay, let's just take a look and see what happens. 드디어 출산을 시작하고 Take it down just a little. I think you're gonna scare the other pregnant women. Did you fucking get? 그렇게 앨리슨과 벤은 예쁜 아기를 출산하면서 해피엔딩으로 영화는 끝을 맞이합니다. 이 영화는 2007년 미국에서 개봉한 주드 아페토우 감독의 사고친 후예였습니다. 영화에서 주연 배우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벤 역을 맡은 세스 로건과 앨리슨 역을 맡은 캐서린 헤이글입니다. 영화에서 벤은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며 철없이 살고 있던 중 앨리슨을 술집에서 만나게 되고 둘은 만취의 상태로 뜨밤을 보냈다가 앨리슨이 임신을 하게 되자 그로 인해 벌어지는 일을 그린 영화입니다. 주목할 점은 철없던 벤의 변화 과정입니다. 처음엔 철없이 방탕한 생활을 즐기다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의 생활이 변해가는 과정을 잘 그린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엄마 아빠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콜라냥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